학생들을 가르치셨어요? 그러니까 이제 3주 전부터 그냥 다시 시작할 거야, 다시. 학생이 저 한 명밖에 없던가요?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굉장히 자기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굉장히 강한 분이신 강한 사람이라 저 오늘 밤에 커피처럼? 근데 왜 강할까? 스토브에서 끓였기 때문이야. 천천히 증발시키는 거지. 그러니까 졸여질수록 강해집니다. 그러니까 이 힘은 어떤 부분이 사라지면서 생긴 힘이야. 왠지 슬픈 힘이지. 좀 강한 커피가 좋습니다. 일종의 쾌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. 2주 전에 피아노를 치면서 느꼈던 그런 느낌이요. 2주 전? 아 그래 저 자네 약점이 들통났었지? 지지프라이시 네? 인내심. 전 한 번도 인내심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. 어머님 갖고 계신데. 어머님 화가예요. 손등의 디테일이나 나뭇잎 그림자 같은 걸 몇 시간이고 앉아서 그리시죠. 아유 그런 걸 어떻게 그렇게 그립니까? 그림 그리는 일을 사랑하세요. 아버지는 수학과 교수예요. 제가 장담하는데 아버지는 섹스보다 수학이 더 낫다고 생각하실 거예요. 내가 장담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을 거야. 그리고 전 피아노를 치죠. 저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죠. 1년 전에 연주회를 거느렸을 때 후련했어요. 가끔 제가 피아노를 치는 이유가 단지 그 일이 나한테 굉장히 쉬운 일이라서 그래서 그냥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네, 뭐 축복이죠? 4살 때 차이콥스키의 E플랫 왈츠를 쳤어요. 모든 사람들이 저를 영재라고 생각했죠. 전 영재가 아니었어요. 그냥 모조품이었죠. 거장들의 연주를 그대로 듣고 따라했을 뿐이니까 음악은 전혀 흥미롭지 않았어요.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, 뭐 그게 최고였죠. 뭔가 대담하면서도 로맨틱한 연주를 해야 될 때는 리스트. 전 호르비츠의 문자를 써요. 학구적이라면 당연히 베토벤, 알프레드 브랜델. 빠져들 때면 글렌 골드. 난 그런 거 없어. 알잖아. 나한테는 저 음악적 재능 따위는 전혀 없어. 뭐 네 살 때 음악을 깨우쳐서 세상 사람들을 뭐 놀라게 한 적도 없고. 난 그저 그냥 이 소리통이 계속 노래만이라도 할 수 있다면